제가 택배로 보냈는데 그 택배 회사에서 그 비슷한 걸 전달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그 직접 담근 김치를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면 그 김치가 가야지 도중에 종갓집 김치가 가면은 안 되죠. 택배 회사가 저한테 아, 이거 그렇게 같은 걸로 쳐주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은 내가 보내는 게 가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서 바꿔치기 한 돈이 가요? 은행에서 바꿔치기 한 돈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장부였죠. 장부가 가는 겁니다. 이 송금 시스템은 인류의 하나의 굉장히 그 뛰어난 지적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 호모 사피엔스의 여러 가지 능력이 결합이 되어야지만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물건을 전달하는 거야. 그냥 똑똑한 머슴 하나 있으면 전달하겠죠. 성실하게 너 갖다 줘 하면 이렇게 들고 쭉 가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보내는 것은 신뢰 시스템을 따라서 가겠죠. A한테 맡기면은 B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C한테 전달하는데. A하고 B는 무슨 사이죠? 돈을 맡긴 사람하고 실제로 돈을 전달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에다가 돈을 맡긴 대상하고 미국에서 내가 내 딸한테 보낼 때 미국에서 내 딸한테 돈을 주는 주체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돈이 안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겠죠. 돈이 왔다 갔다 하게 한다면 이 둘 사이에 신뢰가 별로 없는 거고요. 이 둘 사이에 신뢰가 있다면 돈이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장부만 처리합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씩 장부를 처리하겠죠.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됩니다. 추상화 능력에다가 장부를 조직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송금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유럽의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 레판토 지역까지 이 군대를 몰고 갈 그 십자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괴를 그 군인들은 엄청나게 먹고 말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륙을 횡단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괴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바다를 딱 건넜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딱 내려서부터 그 유럽을 관통할 때 그 금괴를 계속 들고 다니면 아마도 그 십자군은 유럽을 횡단하는 도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도적들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금괴를 프랑스 은행에다 딱 맡기고 증서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몸만 가고 그때 뭐 필요한 것만 갖고 가겠죠. 가다가 이탈리아 북부에 와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증서를 딱 내면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은행하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은행하고 금이 왔다 갔다 안 했죠. 그냥 장부만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 줄 금도 있겠지만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줄 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어지겠죠.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은행하고 이탈리아 은행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못했고요. 특별한 집단들이 할 수 있었어요.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템플 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성전 기사단들이 이 일을 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결속력이 굉장히 뛰어난 집단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결속력이 뛰어난 집단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응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은행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한도를 초과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환치기업자한테 돈을 맡기고 우리 딸은 미국에 있는 환치기업자한테 돈을 받는데 이 한국에 있는 환치기업자하고 미국에 있는 환치기업자 사이에서 장부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환치기업자가 어떤 이유로다가 내가 준 돈을 미국에 있는 환치기업자한테 전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미국에 있는 환치기업자가 손해를 봤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환치기업자가 어떻게 하겠죠? 한국의 환치기업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합니다. 네, 이 응징이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신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지만 내가 한국에 있는 환치기업자한테 돈을 맡겼는데 미국에 있는 환치기업자가 우리 딸한테 돈을 전달하는데 한국에 있는 환치기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한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결제의 최종성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결제의 최종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전 세계에는 은행망이 있잖아요. 은행망들이 쭉 있는데 내가 돈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입금을 했는데 이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쳐가면서 그 은행 중에 하나가 도산을 했어. 없어졌어. 그러면 내 돈도 전달이 안 돼야 되는데 내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결제의 최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제의 최종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금융 시스템만 전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은 제 주변에도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피싱을 당해가지고 외국에 잘못된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송금을 하면 그 은행들이 아직 지급하기 전에 멈추게 한 다음에 되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행망은 기본적으로 결제 최종성 때문에
착오 송금이나 사기에 의한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송금은 이루어지고 소송은 은행망 바깥에서 하라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런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은행망이 돈을 못 보내요. 그냥 보내놓고 전부 멈춰달라고 하고 보내놓고 나 피싱당했어요. 보내놓고 나 사기당했어요. 보내놓고 소송하니까 일단 보류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망 전체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은행망에 송금을 하면 결제의 최종성에 의해서 수령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착오였거나 사기였다면 은행망을 놔두고 은행망 바깥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결제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결제의 최종성은 환치기 업자들에게는 이게 목숨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명예 문화이자 하나의 신뢰의 근간이고요. 은행망들도 이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다가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은행망이 이것을 해결하겠다. 환치기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송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하느냐에 거의 달려있고 이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원초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법으로 엄격하게 의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가지고만이 지켜질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 미국 SEC 의장인 클레이튼이 미국 월가에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레터를 보내면서 네 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결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주무관청이에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것들의 주무관청이 전 세계에 없는데 굳이 하나를 언급한다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인데 그 주무관청의 짱이 당시 짱이 비트코인은 결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보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비트코인은 폭력에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국가에도 의지하지 않고 폭력에도 의지하지 않는데 무엇을 보증한다고요? 결제의 최종성을 보증합니다. 어마어마한 발명이죠.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정부들이 뭘 하나요? 거래소를 규제하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아, 비트코인 그게 아무리 정부를 우회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하고 바꾸니까 그 돈하고 바꾸는 거래소를 정부들이 이렇게 법으로다가 뭉개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압력, 압박을 가하면 비트코인은 제어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그냥 한순간에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내부의 속성이 결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좋은 시절은 다 끝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딸이 만약에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어떤 마을에 고립이 됐어요. 그 마을에 고립이 돼서 우리 딸이 저한테 SOS를 쳤습니다. 아빠 돈을 보내줘야 돼. 내가 이 부족 사람들한테 양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 잘 수 있어. 여러분들은 뭘로 보낼 거예요? 원화? 그건 아니겠죠? 원화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 부족 사람들이 원화는 취급 안 합니다. 달러는 되게 좋은데 달러는 은행 가야 되니까 딸이 은행까지 나갈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호소 안 하겠죠. 금을 보내면 좋은데 금을 제가 가져갈 수 있으면 딸을 데리고 오겠죠.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웃을 거예요. 비트코인? 달러도 안 되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은행을 통해서 가나요? 핸드폰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그 부족 사람이 핸드폰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통계에 의하면. 그럼 우리 딸도 그 부족 사람한테 핸드폰으로다가 비트코인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그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받아줘? 예,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했던 2017년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이 부분을 뚫어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사실과 너무 다르다라고, 현실과 너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견제의 최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부족에 유럽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족장이 우리 딸을 통해서 보낸 비트코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 양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주죠. 왜 그렇죠? 그 비트코인을 자기 아들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보면 코앞입니다. 친척들도 있고 부자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금융당국과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하려는 관료들은 깨달아야 돼요. 비트코인 거래소에 은행 계좌를 닫을 수 있겠죠. 그 거래소가 망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보내서 거래소에 넣고 비트코인을 가상원화로 바꾼 다음에 가상원화라는 것은 내가 그 원화로 리펀드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거래소에는 내 원화가 있는데 100만 원 있는데 그 거래소는 은행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100만 원 가지고 넣어놓고 있다가 비트코인 오를 것 같은 비트코인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이더리움으로 바꿨다가
다른 코인 샀다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마구마구 스마트폰으로 돌아다닐 수 있죠. 지금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코인충들과 미국의 코인충들과 유럽의 코인충들 사이에서만 결제의 최종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한 2, 3년만 기다리세요. 엘살바도르에서 변제의 최종성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고 필리핀에서도 되고 아프리카 부족들도 봤습니다. 은행망을 전혀 통과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서 이것이 가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봉사활동에 가서 고립된 우리 딸한테 보낼 수 있는 전송수단이 생긴 겁니다. 역사상 처음. 이 변제의 최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동원되지 않는다? 법이나 폭력이 동원되지 않고 그냥 제가 물건 보내듯이 금 보내듯이 보낸 걸 우리 딸이 받아서 부족장한테 주고 양을 바꿔서 먹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족에 스마트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혹은 하나나.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도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생을 모르거나 아니면 세상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던 2017년도에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발명에 버금가냐 쿠덴베르크의 활자 기술의 발명에 버금가냐 가지고 웃지 못할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인터넷 수준이 아니라 쿠덴베르크의 활자 발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변제의 최종성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전율을 느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0원이라면 이런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현실의 비트코인은 얼마죠? 3,9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변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법이나 폭력에 의지하지 않는 변제의 최종성. 지구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지구를 바꿉니다. 이걸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변제의 최종성에 있는 가치물이기 때문에 지구를 바꿉니다. 마지막 문제.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은 게 사건입니까? 10만 달러를 넘는 게 사건입니까? 1달러를 넘는 게 사건입니다. 1달러 비트코인 넘을 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안 나왔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막 나올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변제의 최종성을 언제 가졌을까요? 1달러를 넘을 때, 10만 달러를 넘을 때, 1달러를 넘을 때.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트코인 1달러 넘을 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입장이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변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다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다시 머릿속에서 제발 비트코인이 1달러도 못 넘은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암호로 잠궈서 아무것도 안 담긴 거를 이렇게 보내네? 이거 사기 아니야? 그분은요 이상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담긴 게 아니라 지금 얼마짜리라고요? 3,900만 원짜리를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부족의 촌장에 모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